혹시 케이스 같은 것도 있나요? 케이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신혼부부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돈가스 튀겼는데 돈가스 안 드실 거냐고. 이 수제 돈가스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처음 집에 가는 거라 술을 좀 샀는데 디아블로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저랑 닮아가지고 와인 살 때나 와인 선물할 때 좀 이걸 사는 편이에요. 화이트는 안 먹어봤는데 레드는 좀 되게 드라이하고 남자다운 느낌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야. 아,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잘 먹어요. 돈가스는 부먹이 맞죠? 일식 돈가스 아니고 이 경양식 돈가스는 와. 아니야. 집에서 돈가스 튀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름 냄새도 그렇고 네. 기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스프도 좀 드릴까요? 네, 스프 있으면 우리 드리려고 한 거라서 와, 같이 드셔야 돼. 아, 누군지 소개를 안 했구나 내가. 여기는 저희 팀브라더스라는 채널의 범피디라는 분이고요. 저랑 4년 전인가요? 처음 그렇죠. 소빅이라는 소상공인들 돕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만난 PD인데 사람이 되게 밝고 원래 봉천동 쪽방에 있다가 성공해가지고 그 트림 보러 다녀서 반박을 했어. 와이프도 없고 와이프 제가 훔쳐왔어요. 아, 드셨어요? 저희는 먹었어요. 저희는 아, 잠깐만. 아, 돈가스가 하나가 아니고 치즈가스가 있어? 치즈도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아, 근데 모양이 괜찮은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이게 왜 본인이 고생해?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 아, 야, 치즈가스 한번 먹어볼까요? 와, 드셔보세요. 이야. 입맛이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돈보다 맛있다. 그래. 연돈 드셔봤어요? 그럼요. 아, 연돈보다 맛있어요? 우린 연돈 안 먹어봤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연돈보다 맛있다. 아, 맛있는데? 다행이다. 아. 오빠도 먹을래? 아니, 나 배불러. 한 개만 먹어. 아까 4장 먹었잖아. 와이프가 좀 손이 많이 커가지고 저걸로 한 20장 가까이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장 먹었어요. 8장. 한 3일은 돈가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밥 샀거든요. 김밥을 이따만으로 싸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행복하겠다. 대단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그거는 동네 산 거지. 스프 드릴까요? 양성이 있으면 50인분. 50인분을 샀다고? 45인분 남았거든요. 아, 식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빵가루도 2kg짜리 사가지고 뻥튀기만큼 먹거든요. 생각 있으시면 한 개 단그레 샀다고 했나? 아, 근데 우리 엄마 스타일이다. 우리 어머니가 부대찌개 한번 맛있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부대찌개만 냉장고에 소세지 종류별로 다 사다 놓고 근데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보쌈. 근데 마늘 보쌈을 해요. 마늘 양념을 달달하게 해가지고 보쌈에 올려서 주거든요. 어디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때도 오세요. 그거는 공짜로 못 드리고 너무 많네. 아니면 주말마다 오세요. 아니 주말마다 오지 마세요. 저 잘해. 아니 범피디는 애인 맛이네 보니까. 맞아. 약간 달달한 거 좋아 그러네.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고기를 좋아해. 아니 저는 보쌈 좋아하는데 뭐 안에 그걸 올리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냥 드시러 오세요. 농담 아니고. 사이다 한 잔. 네? 사이다 한 잔. 어? 제로 할 수도 있어. 제로. 그거 다 지금 돈가스인 거예요 밑에? 아니 저기 빵가루. 아. 저 가져가실래요? 아, 아니요. 요리하니까 진짜 많다 빵가루. 오래된 동네라서 볼 게 많아. 갈 것도 많고. 여기는 제가 전용으로 가는 미용실.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한번 하시라고요. 지금 이 헤어스타일인가? 딴 데 말래요? 저번 주 엄청 좋았거든요? 와, 사람 엄청 많네.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도 여기 용문 시장인데 맥주 축제한다 그래서 범 PD랑 왔습니다. 와. 야, 생물을 바로 이렇게 튀겨버리는구나. 아, 이거 클럽 갈 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클럽이에요. 클럽이잖아. 맞아. 오랜만에 차본다 팔찌. 그래. 네, 빵댕이 흔들어야죠.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 유명하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범죄자로 많이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맥주 다 먹어버렸다. 와. 아, 야, 이거.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얘는 많은데 얘가 안 삭힌데 맛있어요. 맛보실래요? 아니 괜찮아. 맛있어 보이네. 와. 아니 제 맛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괜찮은데? 아니 그냥 아. 그냥.
후회 안 하십니다.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가오리. 가오리. 아니요. 100% 홍어. 홍어? 100% 홍어예요. 저희는 다 국산이에요. 맥주 쿠폰.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건 얼마예요? 맥주 쿠폰은 몇 장까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줘야 한 사람이 하나인데 막 한 번씩 또.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재밌다. 맥주 안주에 아기 푸 같은 거 있거든. 와. 저가 잡다 아무도 안 엄청 싸다. 와 미쳤다 이거. 와 등갈비야? 괜찮다 느낌이. 이거 뭐야 족발 4,000원? 우리 잘 때 국민 족발. 야. 바로 지진 붙이는 게 용문 시장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핫해? 와 여기도 줄 섰네. 여기 뭔데? 국수. 와 이게 많다 종류가. 아 여기가 맥주 타는 데인가 보다. 신기하다. 아 텀블러 갖고 오면 또 공짜예요? 공짜예요. 한 잔인지 어떻게 알아요? 먹고 또 양심에 맡겨야죠. 다른 분들이 못 먹으니까. 그쵸. 그러면 다 먹어버리면 꼭 두 번씩 먹는 사람들 있죠. 네. 있어 있어. 맥주 부스가 여기 하나인가요? 아니요 많아요. 아 많아요?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아~ 끝에. 어. 근데 사람들이 여기 여기 저기 여기만, 여기 여기만 있는. 여기가 좋은 게 텀블러를 가져오면 맥주가 한 잔 무료래. 여기서 물건을 사시면 맥주 쿠폰을 주는데 그럼 맥주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이 딱 야장의 계절이잖아. 이게 너무 좋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요? 공유 마실게요. 초입 초입. 이 다음 골목 초입 하나 드셔보세요. 저 진짜 배불러서 그런데 제가 맛있다고 했다가 맛없으면 저기 하니까 한 개만 막 먹어보시고 해. 잘 삶았어. 안 사실 것 같아. 여기까지 맛보는 걸로. 근데 제가 생각한 조합은 요 홍어하고 아 저거랑 같이 요거랑 아씨 하나 더 올려봐. 그냥 먹어봐. 맛있게. 우와 맛있어요? 이거다. 오이 안 좋아하세요? 오이 좋아해요. 아 오이가 신의 안 좋아. 아, 진짜로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아 그래요? 먹어보겠습니다. 끝났겠냐? 너무 맛있다. 와, 뭐야 칼리 생맥주 뭐야 이거? 다 맛있어 하시는구나. 집 밖에 처음 나왔거든요. 3년 만에 나왔어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맞아 맞아. 오, 오, 오. 나 어디서 만나 했더니 좋아해 형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먹는 것처럼 자리 찾아서 이거 드시고. 아 근데 오징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아 하나 드셔보세요. 네, 형 먹어. 형님. 근데 이왕에 드실 거면 오징어하고 요거 홍어 같이 드세요. 거기에 오이 하나 딱 넣어서 오이도 하나. 혹시 요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아 먹은 거죠. 아 여기는. 이거 도미 같은데 이거는? 네 참돔. 어 참돔하고 무침개하고 전 조금이죠. 저 드시다가 요 홍어도 좀 드세요. 네 저희는 배불러가지고. 저 아, 이왕이 그런 거 뭐 저 참돔 맛집 만들까? 여러 개 맛볼 거라서. 참돔 오래어. 아 너무 웃겨. 우와 저쪽에 열심히 봤어요? 맛있어요? 껍질 살리게끔 아, 썰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데? 물어봤어요. 그때 그 관계자분이 와서 여기 맥주랑 사먹는 구조가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는 거 아닌 거 같아. 아 그래 무조건 그 음식을 사야만 해. 오히려 그건 좀 불편하다. 오히려 이거 만취하는 사람은 없겠다. 어 이거 되게 자주 매주 했는데 마지막 번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소맥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선택권이 없다는 게 조금 아까 보니까 사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 그럴 것 같아. 저희는 밥을 먹고 왔거든요. 야 이거 근데 내가 픽을 잘했다. 이렇게 폭발이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두 분 되게 인연이 궁금해.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됐어요? 공연 보러 가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아이돌은 아니죠? 아이돌 아니고 인디 있죠. 또 유명한 팬인데 어 나 지금 소름 돋아. 아 진짜요? 저희가 지금 한 6년 됐어. 와 대박이다. 팬클럽인데 그러니까 팬클럽이라고 뭐하고 저희끼리 아 그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치즈 다니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저 근데 한번 가고 나서 음색이 되게 매력있다. 맞아. 내가
여자 가수 중에 푹 빠졌던 가수가 유일무이하게 신규선이라고. 아, 네. 아 부디 너무 좋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 음악 얘기하고 이런 게 처음. 너무 신기한데? 아, 미쳤는데 너 이 감성? 딱 봐도 이 형이 성격 미쳤다. 동생이 엄청 많은 형 느낌 있잖아. 나도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순간 돼. 아 좋다. 감사합니다. 그 커버도 그런 건 없어서. 네. 구멍각이라서 추워 죽겠는데 아직. 네. 와,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는. 그나마 MG에 가까워. MG지, MG지. 아, 저도 MG예요. 그게 86년생까지인가? 40 넘지 않았어. 35이지. 난도 잘한다.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35이래. 잠깐만 이거 타이거 얘기하라고 지금 드라이 아이스를 사왔는데 지금? 제가 사실 얼음 강냉이 나가겠는데 편의점이 아니고 슈퍼잖아요. 아~ 숙성 제대로 됐다. 1년 된 것 같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틈 사이가 얼었나 봐. 아니 사장님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 아이쿠 문이 안 열리죠? 이러면서 아 오늘 아 너무 착해 왔어요. 네. 저희 사진 하나 봐요. 이렇게 하고 네. 아, 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들어가세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럼 죄송한데 집에 돈가스 좀 싸가실래요? 당분간 돈가스 안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맛있지 않아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약간 식폭행 당한 거 같아요. 다음에 또 봐요. 잘 먹었어요. 아 추워.